계속 거울 보면서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 적 있어요. 있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너는 보곤보곤 다 타고 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혼자니?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한계가 있죠. 매일 하는 것도 좀 그렇구나. 그럼요. 자기 위안으로 계속 네. 자기 채무를 걸지만 어느 날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지 쉬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럼요 아, 아 그럼 건너뛰어야 되겠다 아, 아니 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 산다고 그래서 동엽 씨한테 물어봅시다 예 저처럼 혼자인 솔로가 외로움을 느낀 그 외로움보다 부부인데도 결혼한 사람인데도 느낀 외로움이 더 클걸요? 저는 그냥 진짜 제가 얘기하는데 부인이 있다고 안 외로워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저는 외롭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냥 죽을 때까지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 정말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자식이 있고 그런 상관없이. 네. 사실 이제 부부 간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 거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외로움 플러스 와이프한테 뭔가 죄를 준 거예요. 얘기 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혼자 살게. 그럼. 아, 혼자, 그게 혼자. 나중에 어쨌든 간에 빵 터져서 뭐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얘기를 하면 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우리 김구라 씨 연예인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옆에서 많이 보듬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부부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얘기를 안 했을 때는 뭔가 얘기 그런 고민이 있어.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 못 하는 거야. 여자들은 이 식스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엌일을 하다가도 딱 꽂히면 정확하대잖아요. 육감. 아, 육감에.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 남자도 습관돼가지고 내가 뭘? 뭔데? 맞아 맞아. 아니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아우 침 좀 튀기지 마. 얼마나 됐다 그러니. 아 나 진짜. 아, 네. 이거 영혼빵이에요. 내가 멘트하고 있는데 뭐 침 튀었다고 뭐라고 그래. 아, 나도 니 침 많이 맞았어. 아, 내가 오빠를 보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침이 튀겨.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야, 무거워. 아, 우리 김구라 순환 씨대요. 아니, 김희순 씨가 여기서 큰 역할 하시네. 그러니까. 아우. 아니, 제가 배모의 대모. 방송하면서 침 튄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말이 빨리고 이렇게 침을 튀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자신을 말도 고치지 않는데 침까지 튀어봐. 얼마나 민폐야. 그잖아. 손이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래. 아니, 저한테 그래요. 아니, 이분이 그렇게 말했으면. 돌적거리고. 원래 배우들은 약간 이런 거 민감해. 이렇게 더블 대고 이런 거에 민감해요. 더블 대고 겹치는 거. 겹치는 거 이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아. 자, 그 다리 떨릴 때 말고 심장 떨릴 때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원영 씨는? 뭐 지금 짬 난다면? 네. 저는 비가 내리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막걸리 한 잔이 좀 땡기는 그런 동요가 있어요. 네. 이 남자가 낭만이 있네. 아~ 비 오면 생각나는 건 당연히 막걸리거든. 아~ 왜냐하면 네. 비 내리는 소리가 전, 이 전 지지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아, 근데 술 안 하시잖아요. 아니, 저 마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낭만 있는데. 남자만 있으면 마시는 거지. 그럼 뭐 못 마셔. 뭐 마실게. 나 이제 내 못할 게 없어. 그잖아. 다 하는 거 마시는 거지. 타겟이 없을 땐 잘 안 드세요. 공략하는 타겟이 없으면. 타겟 없으면 안 먹지. 덜 안 먹지. 한 번은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가서 그 창, 유리창에 이렇게 비 내리잖아요. 캠핑하는 테이블 이렇게 꺼내가지고. 캠핑할 때 쓰는 그 시에라 컵에다가 막걸리 하나 사와가지고 낭만 있어, 낭만 있어. 촛불 하나 켜놓고 촛불, 야 불 꺼놓고 이러면서 이렇게 언제 나랑 캠핑이나 갑시다. 네? 아니, 맞아. 뭐 멀리까지 갈 거 있어요. 아니, 여 난지도만 가도 돼, 난지도만요. 예. 캠핑 자리 있어요. 어우, 나 텐트 샀게 내가. 그래요. 아주 의미 있어. 아, 이거 의미 있어요? 네, 서인용 씨 한 줄인데 네? 내가 못생겨 보일 때 속옷을 맞춰 입어라. 어렵다. 여자분들은 자기가 예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기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한테 보이는 것보다 약간 자신만이 볼 수 있어도 그 안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게 표출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속을 맞춰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춰 입는다는 게 뭐예요? 위아래? 색깔로 맞추는 거예요? 네, 색깔도 맞추고 약간 예쁜 속옷.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디자인을 맞추는 거죠. 저는 되게 예쁜 속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아예 세트로도 나오죠.